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. 내가 갚는다고 그랬잖아. 할아버지, 정말 이 사람한테 4천만 원 빚지셨어요? 언제요? 갚는다 갚는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. 이거 놔요. 노라고 좀. 왜 1년이야? 11달이지. 그리고 그새 어떻게 1200만 원이 4천만 원이 돼, 이 사기꾼 놈아. 아, 나 이 영감탱이가 돈 꿔준 게 사기꾼이야? 돈 떼먹는 게 사기꾼이지. 내 돈 내느라고 내 돈! 뭐야! 왜 이래? 진짜 그만! 왜 뭐? 아, 넌 또 뭐야? 말로 하든 때리든 나한테 해라.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말고. 비켜. 아빠! 비키라고! 아빠! 아, 뭐. 넌 가만히 있어라. 덤벼. 오늘 니들 상대는 나 하나다. 덤벼! 어따 대고 개품을 접어. 비키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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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영관탱이랑 쇼부 칠 테니까! 어따 대고 봐! 아, 내 머리. 아, 넌 애비도 없냐? 돈 앞에 위안도 없어? 갚는다 했잖아, 갚는다고. 마자셔 어서 행패를 부려. 저한테 하세요! 여보, 여보세요. 경찰이 있어. 저기, 우리 집에 도와주세요. 여기 주소 가요. 나 놀아가! 어라, 어라! 아버지. 피난다. 아이고. 빚이 그렇게 불어나더라고.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? 그럼 올해도 인정이가 집에 못 올 거 아니야. 저녁 또 미루고. 인정이가 걱정되셨으면은 애초에 빚질 일을 만들지 마셨어야죠. 갚아주려고 그랬다. 인정이 돈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싹 다 갚아주려고 그랬다. 왜? 아, 예.